아, 잘 봤어요. 어, 맞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러프. 아, 네, 앞서 두 선수가 다 오른쪽으로 미스샷이 있었고 박성현 선수는 조금 왼쪽이네요. 150 가도 네, 지금 유니나 선수 공이 카트길 바로 옆에 놓여져 있는데요. 카트길에 지금 스트레스가 걸리지만 오른쪽, 그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더 라이가 좋지 않고 또 러프기 때문에 유니나 선수는 드롭하지 않고 그대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잘 빠져나왔어요. 그나마 또 다행이라는 점이 이 홀이 또 파5 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샷으로 충분히 핀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또 페어웨이를 잘 지켜놨어요. 네. 이동훈 선수는 지금 상당히 깊어 보여요. 짧은 클럽으로 레이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이동은. 네, 이동훈 선수는 어차피 그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오. 네, 안전하게 아이언으로 일단 페어웨이만 지키자는 의도였는데 좀 미스샷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은 러프로 빠졌습니다. 윤이나 상당히 먼 거리에서 세 번째 샷인데요. 올라왔어요. 네, 그린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 4번 홀이 그린 경사가 가장 심한 홀입니다. 네. 그래서 짧았습니다. 이동훈 선수 지금 공이 굉장히 많이 묻혀있나 봐요. 그린으로 공략을 하지 못하고 좀 페어웨이 쪽으로 에임을 했는데요. 이동훈 선수의 위치에서는 또 잘못 까딱하다가는 또 앞쪽에 또 벙커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6m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 안에만 떨어뜨릴 수 있다면 세이브 잘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핀 뒤로 가게 되면 퍼시 쉽진 않아요. 네 번째 샷으로 핀을 공략합니다. 박성현 선수의 샷 이후에는 갤러리 분들의 환호 소리가 확실히 남다르네요. 윤이나 선수는 지금 슬래스 브레이크도 많고 또 중간 이후에 내리막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좀 태워줘야 하는 퍼시예요. 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동은 지금 보기 퍼시예요. 네, 보기 퍼시지만 과감하게 칠 수는 없는 곳인데요. 그래도 윤이나 선수 퍼시 오른쪽으로 좀 많이 내려간 것을 보고 좀 왼쪽을 넉넉히 봤습니다. 2번 홀에서 더블 보기, 그리고 4번 홀에서 더블 보기. 윤이나 우측이에요. 한타했습니다. 아, 박성현 선수는 짧지만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내리막이 워낙 심한 위치예요. 조심스럽게 스트로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타했는 박성현. 네, 내리막 컷은 아주 미세한 브레이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죠. 윤이나 블루헤런의 시그니처 홀이라고 할 수 있는 6번 홀이죠. 그렇습니다. 티샷을 할 때 양쪽으로 긴 나무들이 길게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부담이 되는 티샷이에요. 그렇죠. 활주로처럼 길게 쭉 뻗은 홀인데요. 랜딩 지점이 상당히 좁게 느껴지는 홀입니다만은 다른 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페어웨이 잘 왔고요. 예.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박성현. 아무래도 왼쪽으로 예. 간 것 같은데요. 프로비저널 볼을 샷을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앞서 첫 번째 샷이 그 긴 나무를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살짝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박성현 선수 계속해서 티샷이 조금씩 벗어나면서 좀 계속해서 러프에서 샷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나무의 높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나무 사이로 이제 보이는 구름들이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6번 홀입니다. 구름 밑에서 구름 갤러리를 몰고 다니는 박성현 선수군요.
박성현 선수 원구를 발견했군요. 네, 일단 페어웨이로 잘 꺼내놔야겠는데요. 아, 티샷을 하고 멀리 나가지는 못했네요. 네.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긴 나무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박성현의 세 번째 샷. 네, 아직까지는 또 여전히 먼 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페어웨이로 잘 안착해 놔야겠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더라도 그린 상태가 너무 좋다는 게 느껴지죠. 네. 정말 공이 그린에 이 잔디에 붙어서 아주 매끄럽게 굴러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뒷바람의 영향도 있고 핀을 좀 훌쩍 지나갔어요. 빗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동훈 선수의 샷이 좀 컸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샷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네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6번 홀입니다. 네, 오늘 핀이 왼쪽 편에 꽂혀져 있는데 왼쪽 편은 핀을 중심으로 앞뒤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린을 작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 박성현. 아, 거리 정확했습니다. 윤이나 선수는 티샷이 정말 멀리 왔군요. 370m인데 지금 세컨샷을 거의 웨지로 하는 것 같죠? 저는 세 번째 샷인 줄 알았어요. 네. 어쩜 이렇게 짧게 남았죠? 그러니까 뒷바람을 타고 티샷도 많이 런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많이 벗어났어요. 떨어진 위치는 너무 좋았는데요. 예. 생각보다 좀 스핀이 풀려버렸네요. 기다리던 첫 버디 까다로운 6번 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한타 만회하면서 3오버파. 미스가 좀 있었고 레이업으로 세컨샷 그리고 세 번째 샷으로 핀을 공략해서 지금 네 번째 파펫이 되겠습니다. 네, 어쩐지 두 번째 샷 남은 거리가 상당히 짧아서 역시 세 번째 샷이었네요. 아쉽게 파펫 놓치는 윤이나.